그리고 어디서 반말이냐? 어디서 반말이야? 잠깐 쉬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고 31번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덥다. 어차피 저 이따가 오늘 6시까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느긋하게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슈 방송 올렸네. 어쨌든. 이슈 방송이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31번.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 나라 안에 서원과 사묘를 모두 철폐하고 남긴 것은 48개소. 자, 서원과 사묘를 철폐했대요. 조선 고종시대죠. 조선 고종시대고. 그리고, 서원을 창설할 때는 매우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날로 폐단이 심했다. 그러므로 서원 철폐령을 내린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그 일이 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해서 모두 비방할 일은 아니다. 가.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시대고요. 환국이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창제를 실시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조총부대 파견한 거는요, 조선 효종대고 나선정걸, 그리고 백두산 정개비 숙종, 그리고 신유박해 시대는 순조예요. 신유박해 시대는 순조고요. 대전통편은, 네,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32번.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의 유적과 인물을 찾아서. 2019년 이었고요. 대동문, 보통문, 을밀대, 부병루, 안악궁터, 대성산성. 자, 대동문, 보통문, 을밀대 이세 개만 봐도 여러분 이 지도는 평양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지도는 평양이에요. 평양인데, 평양의 유적. 옳지 않은 것은 미소공동위원회? 제1차? 자, 일단 스킵할게요. 2번. 대성학교 설립. 대성학교 평양이었고요. 3번. 고무농장 노동자 강주룡이 노동쟁의를 전개했다. 일제시대 때 있었겠죠? 제네럴 셔머너 사건. 제네럴 셔머너 사건 평양이에요. 그리고 조선 물산 장려의 평양이에요. 이 평양 지역이 은근히 그런 독립운동 활동이 많아. 평양 지역이 독립운동 활동이 많아요. 그렇고, 33번. 밑줄 긋은 조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우리 측 대표 신원과 일본 측 대표 구로다가 조약을 체결했다. 운요호 사건은 비밀로. 강화도 조약이죠? 33번. 정답 4번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하고는 부산만 계약했는데, 계약을 두 곳을 더해요. 인천 계약했고요. 그리고 부산 계약했죠? 부산하고 인천. 그리고 아마 군산이나 평양 아마 그쪽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원산이다. 완전 허리줄 끊으라는 거야. 4번. 그리고
가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세요. 이제 옳게 나열을 하는데, 자, 이거는 한번 그 가에서 라까지를 한 번씩 다 읽어볼게요.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아문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연석에서 하교했으니, 신들이 충분한 상의한 다음 설치하기에 합당한 것을 절목으로 써서 드립니다. 라고 하니, 왕이 알았다고 답했다. 아문의 호칭은 통리 기무 아문으로 한다. 자, 통리 기무 아문이에요? 통리 기무 아문. 일단은 그 개화기 시절에 있었던 그 기구고요. 오케이. 개화기에 있었던 기구고. 그 다음에 나. 대원군에게 궁극 사물을 처리하는 명이 내려지자. 관례에서 거쳐하며 오군형의 군사제대로 복과라는 명령을 내려 군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남병들은 물러가라는 명을 내리고 대사면령을 내렸다. 이모군란이죠? 나는 이모군란. 그리고 다. 민영익이 우영사로서 우정국 낙성현에 참가하다가 흉도 여러 명이 휘두른 칼에 맞아 당상 위로 올라와 쓰러졌다. 왕이 경호궁으로 거처를 옮기자 각 비빈과 동궁도 황급히 따라갔다. 갑신정변이에요. 라. 김은식이 영국 총영사 아스톤에게 검은도를 점거한 지 3개월이 경과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조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속히 섬을 점거하고 있는 군대를 처수시키는 것을 시킬 것을 그 요청했다. 거문도 사건이죠. 그래서 일단은 나 이모군란 다 갑신정변 나하고 다 순서가 이어진 거를 일단은 그 먼저 찾아야 되니까 일단은 5번은 무조건 빼는 거죠. 그리고 라 거문도 사건이죠. 라는 무조건 제일 끝으로 가야죠. 그러면 1번하고 3번밖에 안 남아요. 1번하고 3번밖에 안 남아. 그러면 이제 근데 나하고 다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이 그렇게 오랜 텀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그 근대 역사로 가게 되면요, 근대 역사부터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근현대사를 좀 많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분량이 많아, 근현대사는. 물론 한국 근현대사라고 교과목에 따로 분리하는 건 저는 인정 안 해요. 35번. 가, 나, 사절단에 대한 설명을 모은 것을 고르세요. 가. 학생과 기술자를 인솔하여 청으로 가서 전기화학 등 선진과학 기술을 배우게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관한 일을 이홍장과 협의했다. 자, 이홍장. 중국 이홍장이 있었을 시대가 그 양무운동일 때예요. 중국 양무운동. 근데 중국은 그 양무운동에다가 청일전쟁 졌죠. 그 다음에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담례와 양국의 친선의에 파견된 나의 정권 대신으로 홍영식, 서강범 등과 미국 대통령 아서를 접견하고 당시 대통령 이름을 아서였나 보죠. 국서와 신임상을 제출했다. 그래서 35번. 일단은, 그래서, 조선 책략을 갖고 들어왔다. 이 사람은 아니고요. 해동 제국기. 나. 약간 이거는 미국에서, 아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왔다가 해동 제국기라고 써야 될것 같은데. 해국도지 영안지략 이건 아닌 거고요.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건 이건 암행어사는 국내에만 파견돼요. 국외에는 암행어사를 갈 일이 없어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6번. 가식에 있었던 사실. 백산봉기가 있었죠? 그 앉으면 그 죽창들이라니까 죽산되고 서면 백산되고.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의 전조 하약이 있었죠.
36번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전주화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강소를 전라도 지역에 설치를 했었다가 남북적 논산의 집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치고 전봉준은 순창에서 체포돼서 이제 근데 이제 체포될 때 맞아가지고요. 그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서울로 들것에 실려서 이송됐 그 호송됐다 그래요. 그 이제 37번 의암 유인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제천의 자양명당. 국모의 원수를 갚고 전통을 보전하는 복수보영을 기치로 팔도의 유름을 모아서 의병을 일으키는 비밀회의를 열었다. 자, 유인석 37번 단발령 봉기죠? 을미의병이니까 단발령. 근데 을미의병 때는 이제 고종이 이제 직접 좀 설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을사의병 때가 제일 대박이긴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정미의병 때는 그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이후 합류를 해요. 해산된 군인들이 전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자, 가단체 활동 38번이에요. 11월 4일 밤 조병식 등은 건의소청 및 도약수의 잡배들로 하여금 광화문 밖의 내북 조방 및큰 길가에 익명서를 붙이도록 했다. 그 익명서는 가가 11월 5일 본관에서 대회를 열고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윤치호 친일파를 이상재를 내부대신으로 임명하여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치 체제로 바꾸려 한다 라고 꾸며서 피하게 모함하고자 한 것이다. 대한개년사라는 기록이네요. 그래서 대한개년사 정답 2번 러시아 절영도조차 요구에 반대해요.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한 것은 보완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퇴위 반대운동 이거는 아마 신민의 바로 앞단체일 거예요.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렵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39번, 40번 풀고 나서 잠시 쉬도록 하겠어요. 자, 39번.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우표가 나와요. 우정사업본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 4명의 기념 우표를 발행했어요. 박차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노회에서 활동하다가 보다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을 해요. 1938년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우한에서 창설된 가해 부녀 복무단장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다가 35세 젊은 나이로 순국해요. 자, 1938년이에요. 우한에서 창설됐어요. 조선의용대. 그래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가 돼요. 그 여성 독립운동가 이거 한번 좀 연구해보고 싶다. 자, 39번 정답은 5번. 그래서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한인 무장부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번. 다음 공고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임시정부 포유문. 제32회 임시의정원 회의에 임시약헌 개정으로 제출하여 임시정부의 조직기구를 변경했으니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을 모두 의회에서 선출하여 종전의 국무위원끼리 주석을 호선하던 제도를 피하였다. 또 국무위원회 주석은 일반 국무를 처리하면 총리격을 가졌고 그외 정부를 대표하며 국군을 총감하는 권리를 선정했으니 이 방면으로는 국가 원수격을 가지게 됐다. 자, 조직기구를 변경했어요.
그 주석재가 좀 약간 그 개편이 됐죠. 임시정부 이제 마지막 주석은 100번이었거든요. 그래서 40번 정답은 2번. 삼균주의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 조선왕의 삼균주의가 있어요. 파리 강화회의 독립선언서를 제출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 거는 맞는데요. 문제는 그이 시대가 아니에요. 주석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육군 주만 참의부 조직한 건이 앞시대고요. 국민대표회의 독립운동의 방향 논의한 것도 앞시대고. 임시사료편찬회 이거는 조금 애매하니까 제가 번호를 할게요. 자, 그러면요. 저 여기서 다시 보기 잠깐 한번더 끊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보기를 어떻게 끊을 거냐면요. 43회 분석 31번 40번.